안녕하세요, 율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시술 후기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그동안 입모드도 받아보고 여러가지 시술을 받았는데 제가 유튜브로 찍을 생각을 딱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 사람들 많은 앞에서 아직까지 막 영상을 찍는 게 조금 부끄럽거든요. 근데 요번엔 조금 용기 내서 그 병원 측에 부탁을 하고 영상 찍으려 했는데 갑자기 아파트 방송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일단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 딱 얼굴만 봐도 알겠지만 요즘에 좀 살이 많이 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살찌는 원인을 찾아내긴 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말을 하면 좀 실례긴 하지만 어르신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직업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팔다리는 얇아지고 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약간 제가 지금 그러더라고. 팔다리는 얇아지고 배만 나오고 약간 뱃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야식을 잘 먹기도 했고 제가 원래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저녁을 잘안 먹었었는데 최근에 조금 몸이 안 좋았어요. 제가 좀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막 약간 배고픔? 그런 게 조금 심해서 야식을 조금 먹었더니 살이 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름은 다가오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가 연애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더 데이트하면서 많이 먹은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아 지금 이난 너무 살이 많이 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찍는다고 하니까 그 상담해주는 실장님도 되게 당황스러워하시고 막 의사 선생님도 당황스러워하시고 그 간호사분이라 해야 되나? 옆에서 막 하시는 분도 막 영상 어떻게 막 이거 왜 찍으시는 거예요? 뭐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물어보셨어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문을 했고요.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복부로 주사 들어가실 건데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효과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고 나서 효과는 거의 일주일 이내에 나타나시고 이게 이제 운동 같은 거랑 식단 그다음에 물 섭취 많이 해주시면 조금 더 효과는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지금까지 드셨던 거에 대한 이제 지방은 이걸로 태워드리는데 지금부터 드실 지방은 또 관리를 해주셔야 효과가 오래 가시니까 아 이걸로 하고 있는 거구나. 네. 알겠어요. 우리 얼굴만 안 나오는데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그 배 좀 걷어서 확인을 꿔야 되는데 네. 한번 볼게요. 이제 복부는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60나면 이런 데까지 다 하면 좋은데 80이니까 한 요 정도 40? 그러면 요 정도 40 이렇게 맞을 때 조금 아프다고 했는데 살짝 좀 아팠어요. 근데 무통 주사가 같이 들어가서 통증이 많이 없을 거다 했는데 약간 살짝 아팠고요. 맞고 나서 저는 멍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어요. 제가 약간 피부가 진짜 약한 피부여서 멍이 잘 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눈 수술했을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진짜 한 10배로 멍이 들었어요. 근데 이 멍이 점차 연해지더니 한 일주일째쯤 됐을 때 반 정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진짜 아예 일주일 이상 되니까 2주일 되니까 아예 언제 멍들었냐 싶을 정도로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약간 그 의사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아래쪽에 조금 뱃살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래쪽 위주로 주사를 놔주셨고요. 제가 이게 다른 주사보다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느낀 게 사실 작년에도 이런 주사를 맞으러 갔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 달 동안 10회를 맞았었는데 제가 잘 먹어서 그런가? 그런지 몰라도 딱히 효과를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도 뭐 어디 가나 말하는 게 좀 똑같긴 한데 같이 운동 병행하고 식이요법 병행해야 이게 좀
효과가 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계속 한 달 넘게 이제 병원을 다녔었거든요. 제가 요즘에 좀 살이 많이 찐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호르몬 불균형이 오면은 살이 조금 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정출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시죠? 다들 여자들은 그날에 약간 아랫배가 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랫배가 부어 있다는 걸 좀 감안하고 후기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도 제가 똑같이 공복인 상태에서 제 옆구리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진짜 앞배가 엄청 많이 조금 부어있는? 부었다 해야 되나? 살쪘다 해야 되나? 하여튼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2주 뒤에 똑같이 공복 상태에서 아침 공복 상태에서 찍었는데 진짜 반이 쭉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진짜 제가 좀 약간 창피해서 그 시술 전 사진 찍을 때는 약간 배에 힘을 줬고요. 그 오히려 시술 후, 그러니까 2주 뒤에 사진을 찍을 때는 좀 배에 힘을 풀고 찍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배가 반이 줄어든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운동하고 식단을 병행을 하고 제가 좀 몸 상태가 좋은 상태였다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의 효과로도 약간의 효과를 볼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두세 번 더 맞을수록 효과가 더 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번 더 맞으러 갈까 지금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효과가 있었어요. 뱃살을 조금 이 셀룰라이트 같은 걸 줄여주는데 확실히 전후 사진을 비교해봤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남들보다 더 빠지기 쉬운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 몸 상태가 호르몬 불균형이 왔었고 부정출혈이 있어가지고 일단 배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부어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제가 막 먹을 것도 더 열심히 먹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사실 식이요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게 막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막 계속 그냥 365일 생리하는 것 같은 그런 몸 상태였어요. 계속해서 그 여성 호르몬의 수치랑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이렇게 안 맞을 경우에는 배에 살이 훨씬 많이 이렇게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분들보다 효과가 조금 더 미비했다는 게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후기 사진 찍기 오히려 맨 처음에 그 이거 찍으러 가기 전날에는 물 안 먹고 갔고 저녁에 그리고 2주 뒤에 후기 사진을 찍을 때는 제가 그 전날 좀 많이 야식을 먹었어요. 막 라면 먹었나? 과자 먹었나? 하여튼 아이스크림 먹었었나? 하여튼 좀 고칼로리의 야식을 먹었는데도 살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름이니까 이제 막 놀러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조금의 저처럼 너무 살을 감당을 못 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조금의 시술을 받으면 어떨까 그런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가 오랜만에 내 돈 낸 사람 콘텐츠로 광고 아니고 내 돈 낸 사람 콘텐츠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어요. 앞으로 제가 일단은 인모드도 받아볼까 생각 중인데 그것도 후기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 저처럼 여름을 빨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휴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저의 후기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